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참 좋은 체제라는 것이 이 수단의 눈물,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군부, 여러분 독재 정권을 여러분들 무너뜨렸던 군부 1인자는 현재 대통령을 맡고 있으니까 정부군을 장악하고 있고, 함께 힘을 합쳤던 군부 2인자는 신정부군이라는 걸 해가지고 내전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원래 또 이 나라가 내전을 겪어가지고 22년간 저런 내전을 해가지고 석유가 많은 남수단은 또 떨어져 나갔네요. 떨어져 나가니까 파이가 적으니까 그 파이를 놓고 지금 정부군하고 신정부군이라는 RSF가 또 내전을 벌리고 있는 거네요. 그 이전에는 한 30년간 집권했던 알바시르가 있었고 그걸 두 여름 군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런데 이런 보시게 되면 지금 BBC 방송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그 상황이 계속 악화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정부도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해외 교민들을 지금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각국이 아마 외교관들을 자국민을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대피를 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BBC를 비교적인 BBC는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하니까 수단 분쟁이란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게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외세 개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 수단이니까 그 옛날에 신부님, 예, 돌아가신 신부님 이야기인데 위로 수단이 이집트 아주 큰 나라네요. 그 다음에 리비아하고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드하고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스 수단이 이런 분리가 나갔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인 겁니다. 나일강의 상류가 에티오피아고 중류가 여러분들 카르툼 수도를 지나네요. 그 다음에 이게 흘러가죠. 에집트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국경을 많이 면했다는 것은 외세 개입의 가능성이 엄청 높고 세력들마다 다 자기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 개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헌신은 이런 게 없으면 항상 외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며 수단 역사를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알랄할 정도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어? 외부 세력들이 그냥 이 장난감이 돼가는데 이 지금 다 이렇게 뭐 그냥 예. 예. 이게 뭐 사람 사는 건지 아닌지 예. 군벌이 이름 힘이 세니까 1인자하고 2인자하고 지금 맞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든 살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정치인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고삐가 풀리게 되면 그 고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를 우리가 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행패를 뿌리는 것을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만물상의 수단의 눈물이라는 내용을 김태훈 논설위원이 아주 아름답게 썼네요. 이게 아마 의로 선교 봉사를 하다가 선종한 이태석 신부가 아마 수단에서 활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번영의 조건을 갖추고도 절망의 늪에 빠진 나라가 적지 않다. 가장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린 것을 뭔가 하니까 체제가 변할 때 가장 여름 국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뛰고 포퓰리즘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 정책이 망가지고 하는 것은 수순할 가능성이 있지만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수단 국민들을 뭡니까? 완전히 갖고 놀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5년 영국에 독립한 수단을 통치한 이슬람 지도자 알투라비는 유럽의 선진 문명과 기술을 따라잡기보다는 반외세 반외교도 탄압에 몰두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절반 정도는 오늘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절반은 김일성 이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는 목숨 걸고 뭡니까 우리 체제를 지켜야 되고 그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이 선거가 이런 계속 이런 연구가 되어 가지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3권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5권 6권 7권 8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권력을 여러분들 소위 고삐를 고삐가 선거인데 그 고삐를 국민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뭐죠 정치인들은 뭘 하게 됩니까 수단처럼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 발밑으로 끌고 들어가겠죠. 뻔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냐 그 여러분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냐에 조금 이따 여러분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백성이 이슬람 지도자 알투라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해안을 가졌던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체제가 망가지게 되면은 예 아이고 여러분 어른이고 노소원 남녀 다 고생을 합니다. 재기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다음에 이 알투라비가 물러나고 또 독재자 알바시르가 여러분 나와가지고 3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할 정도가 그렇게 30년간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 이름 축적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모든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흥 신생국가들이 수입 대체산업 육성 전략을 여러분 나갈 때 중화공업 육성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출 입국을 해야 된다. 이런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체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작품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수단의 알투라비하고 여러분들 알바시르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그나마 자기 것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무너지면 선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수단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알바시르를 축출한 방굴에 가담했던 정부군하고 무장세력 신속지원군 RSF가 예 그냥 지금 해가지고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전으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